고난주간 세 번째 저녁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가리켜서 사랑과 배반의 날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은혜를 이렇게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의 값진 기름을 주님께 머리에 붓는 그 장면과 또 은삼십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사랑과 배반의 날 이렇게 이제 셋째 날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학적인 의도, 편집 의도를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이야기는 고난주간 이 세 번째 날 행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본문을 이제 집어넣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다분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성경은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죠. 다만 예수님께서 고난 이 한 주간을 보내시는 이 사건과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본문이 편집이 돼서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의도를 또 그 메시지를 우리가 청취하는 게 중요하지 시대적인 그 어떤 안배나 시간적인 흐름 속에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향하는 주님의 그 과정 그 길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음모와 모략과 흉계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세력과 역사가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또 한편에 사단의 무리와 사단의 어떤 그런 영향하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회방하고 또 그것을 못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로 5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자,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자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팔리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 처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로부터 이제 팔리게 될 것이다. 자, 그 상황에 대해서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모의를 하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다른 본문에는 서기관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등장 인물들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산헤드리라는 공회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현재 대제사장은
안나스라고 하는 이 가야바의 이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가 이제 전직 지금 현직 대제사장을 이제 역임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야바의 관정이 뭐였다는 것은 비록 현직에 있는 사위보다 어떻게 보면 뒤로 물러났지만 이 가야바의 입김과 역할이라든가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그들의 관정, 어떤 사사로운 사적인 모임이 아닌 이렇게 공적인 모임처럼 그들이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에게 처벌을 하거나 징계를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생명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의 이런 시선과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해서 유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그때 잘못 예수님을 건드리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 유월절은 피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3절에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사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자, 이 한 여자가 이제 이 본문이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 복음서에.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와 같은 기록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옥합을 가지고 그 기름을 예수님께 붓는 거는 다 같은데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지금 같은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한 여자가 누구냐면 나사로 그의 누이인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여자가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식사하는 모습은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혹은 과부장을 하고 상을 차려놓고 드시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 중동 사람들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쿠션이라든가 뭔가 이렇게를 걸쳐놓고 비스듬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그 습관이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에요. 저도 이제 그 이스라엘 혹은 파키스탄 이런 회교권을 가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고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바닥에 앉아있는 그런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천이라든지 좋은 걸 깔아놓고 거기 음식을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거의 눕지는 않지만 비스듬히 해서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여자가 와서 자기의 그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해서 당신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니,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걸 허비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마치 뭔가 추태를 부리고 끼를 부리고 유혹하는 이런 걸로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른 본문에서는 좀 더 신랄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요,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거를 팔면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망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물건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께 감사해서 하는 표현을 왜 다른 사람들한테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제넘게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책망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가론 유다라고 아주 이름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라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인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추궁하고 책망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은 거기다가 6절에 다른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한 중요한 말씀을 하나 집어넣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도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가론 유다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리면 자기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제 현금화시키면 자기가 그 금괴를, 돈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판 그 값을 그대로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떼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운 거죠. 예수님께 드린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한테 와야 될 게 지금 허비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이 본문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 얼마나 귀하고 존중받을 일입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말로 구분하지 않아도 내 생명과 같은 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일이 그 어떤 무엇이라도 가치 있는 어떤 일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걸 주님이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도 정말 주님을 이렇게 좋게 주님을 위하는 주님을 정말 위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 제자들의 참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 이제 구약으로 얘기하면 토브, 주님 보시기에 좋은. 주님이 관점이시고 목적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지금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랑과 감사,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느라고 이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건데요. 주님께서 놀라운 해석을 하십니다. 내 장례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사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죽은 시신에 대해서는 향유를 부어 그 시신을 존중하게 여기는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자, 죽은 이 시신에게 하는 이제
과정이지만 이 여인은 그런 생각 없이 예수님께 향유를 가장 값진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은 살아서 마치 죽은 시신이 그 향유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미리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 여인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며 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한 것이 다 100% 이해하고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의미 부여를 하시고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시고 그걸 존귀하게 해석하시면 아멘이죠. 우리 행동을 우리의 섬김을 주님이 그렇게 놀랍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 한 번 자기의 정성 자기의 최선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또 시간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한 그 여인의 이 사랑이 이 은혜로운 이 모습이 지금까지도 기억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300만의 데나리온지라도 주님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걸로 만족하실 분이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마 감동받지 않으실 거예요. 왜? 본래 하나님 건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저걸 돈으로 한 사람이면 저게 얼마고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인데 그리고 저걸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취할까 이런 인간적인 탐욕의 계산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순수하게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서 너는 나에게 한번 마음을 줬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고 그 간직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이 복음을 천하에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옥합을 가지고 주님께 기름을 부은 그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헌신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님이 의미 부여를 해주고 계세요. 저는 이것을 예배라고 찬양이라고 바꿔 말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그 자세, 그리는 행위,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 드리는 거죠. 이 여인은 혼자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예배요 경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와 함께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사랑과 이제 반대되는 미움 혹은 배반, 배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이미 자기의 어떤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이제 자기의 임기가 끝났거나 중간에 이제 좀 일이 있어서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아까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자, 그들에게 이제 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여기 15절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목적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얼마를 주려느냐. 요한복음에도 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다, 돈궤를 막고 훔치는 자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예수님이 구주요, 예수님이 우리 어떤 생명의 주시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굶주리고 어려운 심령들을 주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는 돈, 탐욕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여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장 가까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한날이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이 본문 자체로 얘기를 해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이 셋째 날을 사랑과 배반의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지를 못한 거예요. 돈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과 현재 교회 모습이 이 두 가지 중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복합적으로 어떤 때는 주님의 감사와 사랑과 은혜에 목말라서 갈망해서도 감사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물질을 주시지 않고 건강을 주시지 않고 행복을 주시지 않고 평안을 주시지 않고 이 코로나를 빨리 없애주시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또 다른 욕망과 또 다른 어떤 마음의 십보가 올라와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믿음을 타박하거나 신앙생활을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취하러 갑니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도 계속 있지요. 한번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가 뿅 하고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과 배반의 이 갈등, 이 어떤 고민, 이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나예요. 내 자신의 마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이름이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나 자신이 영적 대상인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을 자꾸 붙잡은 사단이 우리 마음의 틈을 통해서 더 우리를 강한 진을,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겠습니다만, 우리 자신들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내일 이제 그 체험한찬 또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가 마음먹은 일을 빨리 해라,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욕망, 욕심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사단이 들어올 통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열려져서 마음의 틈을 내어줬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우리를 군림하고 우리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이 고난의 길, 이 여정 끝에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제목을 십자가를 준비한 두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가 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주님께 이 향유를 드림으로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를 예비한 것 같은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또 가룟 유다는 결정적으로 그 제자가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이득을 얻었느냐? 예수님을 제자가 팔아 넘기 때문에 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제공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계획으로는 이 유월절 무교절이 끝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일이 유월절 전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대제사장이시면서 그 자신이 제물이 되는 유일무이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했고 한 사람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헌신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우리가 한 행동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은 우리가 한 대로 주님이 갚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더 풍성하게 좋은 것은 더 많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시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또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고난 주간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이 한 주간을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체험화되고 또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드림으로써 그 어떤 요소, 어떤 환경, 어떤 위해 위험이 올지라도 주님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권세가, 권력이, 건강이, 행복이, 성공이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짜 알곡 신자가 될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진짜 아들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내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가까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가론 유다와 같은 욕망과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늘 물질의 이 세상 세속주의 성공주의에 경각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 길, 주님과 그 길은 복이 영화의 길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길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려신 주님을 저희들이 깊이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또 가난한 심령들, 외로운 심령들, 주님을 더 뜨겁게,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